안녕하세요. 그루머 제니입니다. 많은 그루머 분들이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임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은 임신을 하면 애견 미용을 계속 해야 될까? 아니면 그만둬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일단은 본인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조절을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미용사분들이 임신 초기 때 그만뒀다 아니면 만삭배까지 일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도 본인하고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참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저는 현재 임신 8개월이고요. 제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첫째는 임신 초기 때 입덧이 없어서 크게 힘들지 않게 일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둘째는 제가 제 샵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만둘 수 없는 이유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 담당 의사 선생님이 조금 쿨하신 편인데요. 임신 초기 때 유산이 되는 거는 엄마가 무리를 해서 유산이 된다기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에 유산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임신 초기라고 해서 너무 활동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하는 일이 입체적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주의할 점은 있는데요. 제가 가장 신경 써서 주의했던 점은 첫 번째로 무리하게 스케줄을 잡지 않는 거였어요. 예전처럼 빡빡하게 스케줄을 잡다 보면은 저한테도 무리가 오지만 아무래도 태아한테도 안 좋을 것 같고 또 시간에 쫓기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예전보다 여유롭게 스케줄을 잡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는 무는 아이와 예민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임신 초기 때 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미용을 당분간 할 수 없다고 고지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미용을 하다가 제가 물리게 되면은 평소에는 항생제 처방을 받던지 항생제 주사를 맞던지 뭐 이런 식으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는데 임신 중에는 아무래도 약을 쓰는 것도 제한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저도 위험하지만 태아에게까지 영향이 갈 수가 있어서 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임신 초기 때 미리 양해를 구하고 미용을 못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예민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용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긴장을 하면서 미용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제 몸에 무리가 가기도 하고 배뭉침이 생기기도 해서 아무래도 임신 중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고객님들한테 미리 제가 미용을 못할 것 같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서 저희 다른 미용사 선생님들께 미용을 받으면 안 되겠냐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울거나 예민한 아이들은 다른 미용사 선생님들 시키는 것보다 제가 전적으로 케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너의 입장으로서 저희 미용사 선생님들이 다치거나 너무 힘들게 일하는 거는 또 원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절을 하고 당분간은 미용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부분은 다 미용을 잘하는데 발을 만지면 발버둥을 치거나 아니면 발길질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아이들이 제 배를 찰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조심해서 미용을 하는 편이고요. 좀 힘들다 싶을 때는 다른 미용 선생님들과 함께 잡고 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좀
발 미용하는 부분이 가장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제 경우는 제가 주의해야 될 점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하면서 미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미용을 그래도 잠깐 쉬었다가 하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첫 번째는 견습이나 초보 미용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하셨을 때 계속 일을 하시기보다는 좀 쉬었다가 출산을 하시고 다시 일을 시작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초보 미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이 몸에 배지 않고 익숙하지가 않고 아이를 컨트롤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피로도가 상당해요. 그런데 임신까지 하게 됐을 때 일을 하게 되면은 두 배, 세배 이상으로 힘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케줄 조절이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일을 쉬었다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처럼 미용 스케줄을 좀 컨디션에 따라서 조절을 할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고용주 분이 원하는 대로 스케줄도 그렇고 아니면 사나운 아이들도 미용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라면은 일을 계속 하시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특히나 1인 체제로 일을 하시는 미용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힘든 아이들이 왔을 때 옆에서 잡아주거나 도와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미용사분들이 여성분이라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임신이 되고 나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커리어도 중요하지만 임신을 하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내 건강과 아이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컨디션과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용하는 게 즐겁기 때문에 제가 즐거우면 태교에도 좋을 것 같아서 미용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요. 육아와 일을 두 가지 동시에 하시는 워킹맘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워킹맘님들 정말로 존경하고요. 저도 일단은 건강하게 출산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출산 후에는 멋진 워킹맘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